세계 각국의 주전자를 살펴보며 다도 시연과 전통악기 공연도 함께 즐기는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3.1절과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기억해야 할 역사 속 여성 인물을 만나는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나무 줄기 모양의 구성품과 측면에 새겨진 한자 문귀가 크기만큼이나 웅장함을 전해줍니다. 그리스 왕족과 귀족이 사용한 아르누보와 아라베스코 문양의 주전자와 아르데코풍으로 꾸민 값비싼 다기 세트도 선보입니다. 윤사몽 일본 다도연수 교육원장이 40여 년 동안 모아온 세계 각국의 주전자와 다구 세트를 선보이는 주전자 차분하게 전시가 강릉 아트센터에 마련됐습니다. 난로에 연통채로 집어넣을 수 있거나 차가 끌어넘쳐 켜커이 쌓인 흔적 등 주전자의 세월과 문화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유실된 채 거름망만 남고 손잡이가 사라져 철사로 묶은 말 그대로 절박함이 느껴지거나 몽골의 기계가 가득 담긴 주전자도 있습니다. 자기네 검투사들이 조작해서 실용적으로 썼던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전자가 물을 내어줄 때도 고개를 숙이듯 함께 마련된 다구 세트는 다도의 정신을 선사합니다. 예술이 된 다도의 본질은 바로 상대를 환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일본 전통 가옥에서 볼 수 있는 다다미에 앉아 공손히 찻잔을 건네봤습니다. 맞은편에 조성한 공연 공간에서는 전통의 멋으로 가득한 가야금 연주가 펼쳐집니다. 강릉의 술밭과 설경 영상을 배경으로 돌과 모래만으로 산수를 표현한 일본 정원 양식 가래 산세이를 재현했습니다. 다 함께 차차차 프로그램은 전시 투어와 다도 체험, 공연 관람까지 3만 원의 유료 행사로 7차례 진행됩니다. 전시의 향을 느끼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이라면 주말에는 커피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 참여하는 7번의 음악 행사, 그리고 또 주말에는 아트센터의 직원들이 커피 드립을 또 찾아오는 관람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강릉 옥계면 한국여성수련원 갤러리 솔에서는 3.1절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역사 속 여성을 다시 생각하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항일운동을 해온 권기옥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들을 계속 지켜나갈 때 그 지혜를 이 앞서간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시에 또 의미가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해서 또 기획을 했습니다. 또 여성 독립운동가 섹션을 따로 마련해 의병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독립운동에 앞장선 여성들의 활동도 고찰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